즐거운 이야기 재미있어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어요. 이야기 보따리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이렇게 딱 어린이집에 올 때 그 나뭇잎 색깔들이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들이 어느 색깔? 어떤 색깔? 그리고 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예쁜 색깔들이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 떨어져서 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 그럴 때 기분이, 그거 밟고 갈 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 좋았어요. 할머니도 은행잎이 노랗게 돼 있는데 거기를 막 밟고 가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래 좋았는데 어머, 세상에 할머니 손자가, 손녀가 있는데 나뭇잎 밟다가 쩍 미끄러졌어요. 비가 오니까 나뭇잎이 젖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끄러져서 엉덩이 조금 아프다 그랬는데 나중에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나뭇잎 밟을 때 조심 그래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할머니가 왔으니까 인사부터 해야 되겠죠? 대회에다가 손을 안고 공수 인사. 안녕하십니까?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러 올 때는 할머니가 아침에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그러면서 막 준비하고 올 때는 기분이 좋아서 우리 친구들 눈이 반짝거리고 그리고 반갑게 맞을 거다. 어떻게? 보니까 키가 크고 싶은 친구는 허리를 펴고 잘 앉아 있고 또 할머니 사랑받고 싶은 친구들은 눈을 할머니한테 딱 맞추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야기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할머니가 와서 무슨 얘기인지 나와서 얘기해 볼까요?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 했을까? 어떤 사람이 노래 부르다가 산적에게 잡혀가지고 나무에게 묶여가지고 산적들이 죽이러 와 오는 것 같아서 울다가 그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감동해서 빼앗은 물건들을 다 앞에 내려놨어요. 아유, 잘했어요. 박수. 아유, 우리 친구 참 잘했어요. 그래요. 학산수라는 사람이 노래를 최고가 되고 싶어서 노래를 열심히 연습을 했죠. 그래서 연습할 때 어디다가 넣었어요? 재미있게. 그렇죠. 재미있으라고 신발에다 돌을 넣어가면서 연습을 했는데 산적이 그 노래를 열심히 했더니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할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황새의 본이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본이라는 것은 은혜를 갚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좋은 일을 했을 때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누가 좋은 일, 착한 일 해봐서 발표해 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무슨 일을 했을까? 엄마 심부름했어요. 심부름했어요. 또? 엄마 경물로. 아유, 잘했어요. 어디 그래서 또? 엄마는 빨리하고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랬어요. 어떤 일? 저는 엄마 등을 밟아주고 등도 밟아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아주 잘했어요. 엄마 빨래 걷는 거 도와주고 아주 잘했어요. 그랬을 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응, 사랑한다고. 어, 그래요. 그랬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어요. 아유,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할머니가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황새와 효자 만나러 이야기 속으로 출발! 즐거운 이야기 잘 들어보아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친구들, 친구들 잘 들어보아요. 자세를 멋지게 들어보아요. 옛날 일본의 어느 마을에서 사냥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사냥을 나가서 사냥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그런 효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해 첫달 금음날이었어요. 12월 마지막 날이라 설날을 준비하려면 그러면 필요한 것을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사야 했기 때문에 아들은 눈이 펑펑 쏟아지는 눈을 맞으면서 아침 일찍부터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가서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사냥을 갔는데 이렇게 가다가 사냥을 나가다가 아니 저게 뭐야? 저건 어린 황새 아니야? 저런 덫에 걸렸구나.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바닥거리는 모습을 가엽게 본 아들은 황새를 날아가게 도와주었어요. 아휴, 오늘은 짐승을 한 마리도 못 잡고 빈손으로 집에 가야 하는구나. 집에 돌아온 아들은 황새를 놓아준 이야기를 어머니께 들려드렸어요. 어머니, 그래서 오늘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얘야, 좋은 일을 했으니 괜찮단다. 먹을 것이 없으면 차라도 마시고 자면 되잖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할 때 문을 탕탕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니,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왔나? 누구세요? 문을 열었더니 눈보라 속에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딱 서 있었어요. 눈이 많이 와서 쌓여서 갈 수가 없으니 제발 이곳에서 눈보라만 피해서 자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 거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우리 집은 가난해서 집이 지저분하고 누추하다고. 더구나 오늘 밤은 먹을 게 없어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자려고 하던 참이었어. 그러니 차라리 다른 집에 부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구려.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곳에서 눈보라만 피해서 잠만 잘 수 있게 해주세요. 네? 하는 수 없이 어머니는 아가씨를 들어오게 해서 화롯불 곁에 가까이 앉혀서 차를 대접했어요. 자, 그럼 이리 와서 불 좀 쬐면서 따뜻한 차를 마셔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가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요, 두부를 만들 수 있어요. 시장에 가서 콩을 좀 사오시겠어요? 아들이 읍내 시장에 가서 콩을 사다 주었더니 아가씨는 두부를 만들어서 어머니하고 아들 두 사람에게 대접을 했어요. 어쩜 두부가 이렇게 맛있을까? 아가씨 솜씨가 참 대단하네요. 이 두부를
맛있게 먹은 사람들은 맛있게 먹고 난 후 세 사람은 의논을 해서 이 두부를 읍내 시장에 내다 팔아보기로 했어요. 두부 사세요, 두부야, 두부 사세요. 이 두부를 먹어본 사람들은 먹어도 맛있다고 입소문이 났어요. 덕분에 3년도 지나지 않아 어머니와 아들은 큰 부자가 되었어요.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오면서 어머니는 아가씨에게 깊은 정이 들었어요. 아가씨, 우리 아들과 결혼해서 내 며느리가 되어줘요. 어머니는 아가씨에게 많이 망설이다가 겨우 말을 건넸는데 아가씨는 놀랄만한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사실은 저는요, 3년 전 섣달 금음날에 덫에서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황새랍니다. 다행히 아드님의 도움을 받아 제 생명을 건졌기에 그 은혜를 갚으려고 이 댁에 온 거랍니다. 그동안 제가 만든 두부를 팔아 많은 돈을 모으셨으니 이제는 좋은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 편안히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한 마친 아가씨는 갑자기 황새로 변하더니 산으로 후루룩 날아갔어요. 은혜를 갚으려고 온 황새 덕분에 잘 살게 된 그 효자 아들은 좋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야기 잘 들었나요? 네. 아유, 박수. 재밌게 들었으면. 아유. 그러면 할머니가 이야기 들려줬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오늘의 제목은 황새의 본. 다 같이 시작. 황새의 본. 아우, 잘했어요. 이 황새의 본에 대해서 우리 할머니가 얘기를 했는데, 눈이 오고 펑펑 쏟아지는 눈을 맞으면서 아들은 어디를 갔어요? 무엇하러 갔나요? 그랬죠. 근데 사냥하러 갔을 때 뭘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황새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만약에 그 황새가 덫에 걸려 있을 때 이 아들이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갔다면 황새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먹지를 못하고 그리고 죽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아들이 황새를 도와줬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황새가 짜잔! 나뭇가지에 이러고 올라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거기에서 발이 딱 올무 덫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나는 엄마한테 가고 싶어. 난 우리 동생이랑 친구들 만나고 싶어. 막 이러고 있을 텐데, 그냥 갔더라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황새를 잘 도와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날아가게 도와줘서 기분 좋게 황새는 신난다. 그리고 후루룩 날아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러 갔을까요? 아들. 어린 황새니까. 애기 황새니까 누구 만나러 갔을까? 엄마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그러는 것처럼 만나러 갔을 거예요. 그러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이 그 아가씨가 나중에 은혜를 갚으려고 어느 집에 왔죠? 그
아들 집에 왔죠. 그러는데 아들 집에 와서 아가씨가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머, 우리 친구들은 혹시 엄마를 도와서 뭐를 만들 줄 알까요? 뭘? 어, 또? 다른 친구들은? 엄마 만두 만들고 솜밥 만들고 막 그럴 때 혹시 같이 만들어 봤... 어, 그런 것도 만들어 봤어요. 어, 아유, 그랬어요. 어, 그렇게 같이, 어, 잘했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두부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모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로, 어떻게 됐죠? 어, 두부를 팔고 다 해주고 이 아가씨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날아갔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아가씨는 누구였어요? 어, 잘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야기를 참 잘 들었어요. 정말 다시는 보니까 황새는 자기를 도와준 그 아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결국은 아들의 나중에 잘 살 수 있게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거 도와주면서 그래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줬죠. 근데 또 나중에 황새는 아들을 도와줬고 또 아들은 황새를 도와주어서 서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마음도 착해지고 그리고 아주 고마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길까요? 어,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지 우리 친구 누가 말해볼까? 어떻게? 어, 모르고 늙은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닐 때 아빠랑 함께 도와줬어요. 아, 잘했어요. 또 어떤 일을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눈이 안 보이는 친구 도와줬어요. 눈이 안 보이는 친구. 어, 그래요. 참 좋은 일. 또? 어, 잘했어요. 그렇게 서로 친구들이 어렵고 힘들 때, 어, 또? 아유, 그랬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쁜 마음을 가지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번 이런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읽어보고, 옛날 어느 마을에 시작. 옛날 어느 마을에 사냥꾼 효자가 살았는데 덫에 걸린 황새를 살려주었어요. 눈이 있어요?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이곳에서 재워주세요. 재워주세요. 아가씨야, 들어와 편히 쉬거라. 네, 근데 이게 노래가 어떻게 되냐면 숲속 작은 집 창가에, 그 노래예요. 그 노래 같이 한번 해볼까? 옛날 어느 마을에 시작. 옛날 어느 마을에 갈 수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시작. 눈이 있어요.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또 그 다음. 아니, 이것도 이곳에서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채워주세요. 시작. 이곳에서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 다음 노래 시작. 아가씨야 들어와 편히 쉬거라. 아, 참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예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면서 착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황새처럼 고마운 거 은혜를 갚으러 오기도 하고 또 아들은 좋아가지고 그 불쌍해서 다친 게 불쌍해서 가족한테 가라고 이렇게 도와줬어요. 서로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서로 착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그런 어린이가 돼야 되겠어요. 다 같이 시작. 즐거운 이야기 재미있어요. 생각을 키우는 옛날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잘 들었어요. 여기 보따리 고맙습니다. 공수 인사. 아, 우리 친구들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는 편이고 할머님께서 오셔서 전래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들은 내용을 듣고 일상생활이나 놀이 시간에
그 교훈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 인성 발달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편이고, 할머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시간을 기다리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야기 할머니 하게 된 거는 우리 손녀가 맨날 무슨 이야기를 해달리는데 어떤 이야기를 배워서 하는 데가 없을까? 그래서 여기를 소개해줘가지고 제가 배우려고 가서 신청을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제가 활동까지 할 건 생각을 못 했는데 활동까지 하고 이런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제가 사명감을 느껴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들이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을 때 가만히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런 이야기를 어려서 제가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그건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이야기할 때 그 어린아이들에게 해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까지도 남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이제는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해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유치원 올 때는 전날부터도 물론 준비하면서 한 주일 그거 외우느라고 막 커피숍 가가지고 도서관에 가서도 해봤는데 너무 조용해서 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잔 시켜놓고 밤 어느 때는 11시, 12시까지 커피 마시고 좀 졸면서 그래가면서 막 또 색칠을 해가면서 그거 외우느라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면 할수록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막 인터넷도 열어가지고 공부까지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황이 이런다 그러면 그것뿐 아니라 10원? 또 1원짜리? 이건 누가 어떻게 했나? 그래서 5만원짜리까지 보통 만원, 5만원은 아는데 1000원짜리 정도는 아는데 뭐 그 외에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낱낱이 제가 공부하게 되고 또 황새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황새? 그러면 그거는 저 예산에 가면 거기에 아주 생태공원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거 황새 뭔가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딱 이슈를 강한 거를 주고 싶은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꼭 뭐라도 하나 들고 가는데 사실은 황새를 그림보다는 모조품을 들고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막 인터넷을 막 찾아가지고 해서 했더니 뭐 역삼동 가라 잠실 가라 해서 그 길을 다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녔는데 인터넷으로만 살 수 있지 그냥은 팔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들에게 이거 꼭 보여주고 싶은데 안타깝다 막 그러면서 그냥 저녁에는 완전히 초중이 됐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거를 막 찾으러 돌아다니느라고. 그 나중에는 뭐 안산 쪽에 가면 있다는데 거기까지 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예 할 수 없다. 그냥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해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애들 머릿속에 뭔가 한 가지는 남겨주고 싶어서 인어공주라든지 빨간 요술바가지라든지 뭐 또 돈에 대해서는 진짜 돈을 가지고 와서 보인다든지 한 가지씩 너무 많이 하면 또 그것도 그걸로 또 빠져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딱 핵심적인 것만 준비하고 그리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니니까 좋은 거는 멋부리고 다닐 수 있죠. 그리고 예쁘게 입을 수 있죠. 또 막 쳐져서 참 어느 때는 막 버스 타고 힘들어요. 그럴 때는 문을 딱 열고 가면 선생님이 막 반가워하죠. 애들이 막 할머니 왔다고 좋아하죠. 그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피곤하고 막 이렇게 갔다가도 애들 보면 생기가 나요. 그래서 그거 너무 좋아서 저는 아주 천생 직업이구나. 생각지도 못한 이런 길을 걷게 됐구나. 정말 행복하다. 사람 친구들한테도 막 자랑해요. 제가 막 그랬더니 그거 어디야? 몇 살부터 되는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친구들 앞에서 해보라고 그래서 저도 막 해보고 그랬더니 요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게 해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인성이나 감성이나 이런 거 마음에서 막 이렇게 우러나는 요즘에 너무 딱딱
규격에 맞춘 생활이 저는 그게 애들한테는 좀 바람직하지 못해서 감성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리수 바우곡에 막 그런 거 하듯이 감성을 어떻게 기를까 그걸 갖다 주로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진심, 진실. 갈수록 그 사람의 진심이 어디에 있나, 진실한 고백을 어떻게 하나. 저는 평생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진실하게 살자, 그리고 감성을 가지고 살자,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한답니다. 아,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시작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게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져서 제가 건강에 허락하는 나는 항상 평생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걸 하니까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도 기쁘죠? 즐겁죠? 애들하고 노니까 자연히 애들도 눈높이에 맞춰서 자꾸 살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젊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 사실 오늘은요 옷 입는 것도 평상시도 매일 그렇지만 어른스러운 점잖은 한복도 있지만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애들이 반짝이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짝이 이렇게 입고 왔는데 아유 우리 애들이 막 들어오면 막 만지고 이 속에다가 발도 집어넣고 이렇게 이야기 중에 이 치마도 막 잡아당기고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는 것과 애들이 보는 것이 다르구나.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맞춰서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항상 즐겁게 기쁘게 밝게 어때요? 괜찮죠?